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1910년대 일제 식민 지배 방식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헌병 경찰 통치 그 지배 체제 하에서 우리가 10년대 어떤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해서 준비했고 주 준비했는지 또 전개했는지 이제 요걸 할 건데 우리 10년대 보시면은 이 국외 항일 민족 국내외 항일 민족 운동 이렇게 해서 읽어보게끔 해놓은 게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241쪽에 국내외 민족 운동 요 주요 단체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0년대 포인트는 지역별로 어떤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성격의 단체가 중요한지 이걸 알아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시중에 보면 이렇게 아주 약소하게 몇 개만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또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보시면 도표로 10년대 국내 민족 운동은요, 세계사적 배경이 일단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단 있어요. 세계사도 가끔 하고 하니까. 신의 혁명은 1911년이 이제 신해년인데, 그때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화민주공화국, 요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정이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나중에 얘기고, 중화민국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14년부터 18년, 요 사이에, 1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했고, 이때 일본 놈들은 전승국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18년에 끝난다 그랬죠? 그 18년에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전승국들 사이에서, 패전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는 독립시켜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의가 채택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죠.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일본이 전승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패전국의 식민지가 아닌 상태여서 우리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거기에 고무받은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도 그럼 하자라는 차원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이 시기에. 러시아 공산화 혁명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당에 의해서 1917년도에 러시아 공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짜르 체제가 무너지고 황제 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파리 강화 회의, 그다음에 베르사유 조약 이것이 이제 아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강대국들과 전승국들 사이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단계로 국제 질서를 다시 돌리고 패전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는 독립시켜 준다. 여기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반영이 된 거죠.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고무받아서 전개했던 것이 3.1운동인 것이고. 자, 어쨌거나 이제 국내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는 특징이 10년대는 항일 민족운동으로서 이제 크게 보면 일본에 의병전쟁 계열도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으로 확인되는 분이 최응원이라고 하는 분이 15년까지 이제 활동하시고. 평안도라든가 황해도 일대에서 그다음에 실력 양성 운동도 있어요. 언제든지 실력 양성 운동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식인 중심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건한 방법이고 좀 타협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소극적으로.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 차원에서는 항상 교육이 강조가 되는데 사립학교, 서당, 야학 이런 게 있죠. 자, 사립학교는 1910년대에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든가 사립학교령에 의해서. 그러면 제1차 조선교육령이 11년인데 한말 민족계통의 사립학교가 뭐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라든가 보성, 보광, 보창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죠? 국내에. 그런데 그걸 통제하고 탄압한 것이 이제 사립학교 규칙이에요. 그러면 한말이 사립학교가 민족계통 사립학교가 주도가 됐다면 1910년대는 탄압을 받으니까 반작용으로 어디가 민족 교육을 좀 주도했느냐? 계량서당이에요. 그러니까 계량서당에다가 10년대 이렇게 때리세요. 그래서 전통서당을 계량해서 민족 교육을 좀 주도했는데, 일본 놈들이 봤더니, 이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18년에 서당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서당 설립을 통제하고 기존에 있는 걸 탄압해서 폐교시키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어쨌든 10년대의 말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서당 규칙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18년이기 때문에 20년대에 민족 교육을 좀 주도했던 것이 어디냐? 30년대까지 이게 야학이라든가 강습소입니다. 그래서 강습소에서 뭐 찍찍거리고 짹짹거리고 가기야 거기야 나냐 너냐 기역류 디귿류 이런 거 가르치면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문학 작품에서 보이죠. 이게 바로 시문의 상록수 같은 게 그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사립학교 한말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서당은 아, 계량서당인데 이건 10년대. 약이나 강습서는 20년대에서 30년대에 그래도 글읽기 같은 거 시키는 실력 향상 운동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민중의 생존권 수호 투쟁도 없진 않다. 10년대는 회사 설립에 있어서 허가제였기 때문에 회사령 허가제였죠. 그러니까 조선인이 세운 회사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없었어요. 하기 때문에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자 농민 같은 경우에 생존권 투쟁이 있습니다. 한 산발적이긴 한데 조직화되진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없진 않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책에서는 많이 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20년대부터 언급이 되지만 10년대도 있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50여 차례 정도 산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대다수 피지배층의 민중은 누구냐? 노동자, 농민, 소상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다음에 좀 의미 있는 거는 10년대는 무단통치 체제 하에서 헌병경찰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주로 일반 보통 경찰도 물론 있었지만 헌병경찰, 강압적인 공포정치죠. 자, 그래서 비밀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 결사를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 의병 계열의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한말부터 의병 운동을 주도했던 계열에서 만든 단체도 있고,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단체도 있고, 또는 계몽주의 계열의 단체도 있는데, 의병 운동 계열이라고 해서 모두 전통 사회의 왕조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고, 물론 부분적으로도 있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왕조 질서를 옹호하는 주의를 복벽주의라고도 합니다. 복벽주의라고 하는 거는 회복할 복, 다시 복, 그 다음에 벽은 임금벽자. 그래서 아 임금이 있는 왕정 체제로 돌아가는 주의를 복벽주의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서 구분해 줘야 돼. 복벽주의 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는 왕정 복고입니다. 왕정으로 다시 복고하려고 하는 왕정 복고주의.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무슨 왕이냐 이제 그왕 전권을 다 줬어도 나라 개판이고 망했는데. 그래서 아 공화주의 단체가 있는데 한말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단체는 신민회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공화주의 단체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요 공화주의 단체가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왜 한사상 태어나가지고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서민이야? 그랬으면 안 되는데 복벽주의 단체의 대표적인 거한세 개만 알아두세요. 예컨대 대한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 임병찬이 조직합니다. 최익현의 제자였던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만드는 거예요.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임병찬. 근데 요거는 고종의 밀명을 받았다는 거. 고종의 밀명을 몰래 받고 그래놓고 만든 단체다. 아, 의병 운동을 계승했던 단체 중에서. 그다음에 민단조합이라고 하는 민단조합 이런 단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다 국내에 있었습니다. 아, 국내에 있었다면 서간도 있었던 복벽주의의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독립단이에요. 대한독립단. 요게 좀 어렵지, 여러분. 요거는 서간도라는 거. 요런 정도만 복벽주의를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공화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 단체는 맨 처음에 시발점이 신민회. 최초죠? 최초.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죠. 예컨대 공화주의 단체 중에서 이제 대한광복회라든가, 대한광복회. 10년대 대한광복회를 모르면 족발이라고 볼수 있어. 아주 10년대 최고 중요한 단체가 이 대한광복회입니다. 1915년부터 해가지고 18년까지 여기에는 그 유명한 김좌진, 박상진, 양지한 이런 분들, 특히 김좌진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 대한광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최초의 정부 형태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로서는 이제 최초로 1919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사실은 대세인데 3.1운동이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복벽주의도 조금은 있었지만 나중에 3.1운동 이후에는 공화주의가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딱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노이병운동 계열의 단체도 있고 계몽주의 계열의 단체도 있는데 계몽주의 계열이라고 다 공화정을 또 표방하는 것만도 아니고 노이병운동 계열이라고 해서 전부 다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만도 아니고 공화주의 단체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별표하시고 그러면 의병 계열의 단체 중에서 중요한 거는 1번 대한독립의군부 의자 동그라미 하세요. 아, 의병운동을 계승했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임병찬 복벽주의라는 걸 알아두시고 최익현의 제자. 그 다음에 민단조합, 이건 복벽주의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한광복단 있습니다. 3번에 대한광복단에, 여기에 대한광복단 있죠? 광복단. 경상북도 풍기에서 만들어진, 이건 뭐, 복벽주의는 아니더라도, 무장계열의 단체인데, 의병운동을 계승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계몽운동계열의 단체 중에 1번에 조선국권회복단이 있을 겁니다. 조선국권회복단, 회복단,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 대구 달성에. 요두 단체가 통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10년대 단체는 대한광복회입니다. 물론 뒤에 정리해놨지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대한광복회. 지금 제가 적어 있으니 요겁니다. 대한광복회 적어드린 거 있죠? 요게 바로 이두 단체가 또 평양의 대동상점 뭐 이런 것도 이제 통합이 되지만 어쨌든 대한광복회는 1915년부터 18년까지 김좌진, 양재한, 박상진 이런 사람들이 중심인데 김좌진 등등 이 대한광복회는 총독부에서 아주 벌벌벌벌 떨었던 그래서 무장투쟁도 강조하면서 무장투쟁 플러스 공화주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광복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10년도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두 단체를 연결시켜 놓으세요. 자, 의병 계열의 단체 3번, 동그라미 3번과 계몽운동 계열의 단체 1번을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병 계열 운동의 단체 중에 또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뭐 4번, 5번, 6번은 통과하시고 7번, 천마산대, 평안북도에서. 자, 천마사인데, 그 다음에 8번, 대한독립보합단. 이건 이제 줄여서 보합단이라는 말로 많이 책으로 언급할 텐데, 이건 줄여서 그런 것이고, 정식 명칭은 대한독립보합단입니다. 평안북도죠, 이것도. 그 다음에 10번, 구월사인데, 황해도 구월산. 이것도. 이런 단체들은 다 언급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이것도 의병계열의 단체였구나. 그 다음에 계몽운동계열의 단체 중에 1번 조선국권회복단 지금 했죠? 대구 달성에서. 이거는 풍기에 있는 대한광복단과 통합이 돼가지고 대한광복회가 되는 것이다. 공화주의계열의 4번, 요게 되는 거예요. 미리 적어 놓으시라 그랬어. 오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조선산직장려계라고 해가지고 조선산직장려계. 이거는 서울 곧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교사 학생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교사와 학생이 조직한 비밀 조직으로서 5번에 보면 송죽형제회도 있죠. 이거는 소나무회랑 대나무회를 합친 말인데 소나무회가 지도부고 대나무회가 이제 회원들인데 평양의 20의 여학교 교사와 여학생들이 조직한 그런 비밀 단체가 바로 송죽형제회입니다. 그럼 이것도 교사 여학생 동그라미. 그래서 두개 묶으세요. 그래서 이제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런 단체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낼수 있겠죠. 자, 이건 시험 문제 7급에 직접 어떻게 나왔냐면은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조직한 민족운동단체는 이렇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7급에 하기 때문에 이건 조선산직장려계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기성벌단은 이건 형식적인 야구단 명칭이에요. 평양의 대성학교 출신 학생들이 만든 야구단 명칭인데 내면적으로는 민족해방운동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단 뭐 이런 건자 통과하시고 공화주의 단체 일단 여기에 별표하세요. 최초는 신민회라는 걸로 배웠습니다. 1917년부터 11년까지. 그 다음에 대한광복단 아까 위에 있는 대한광복단하고 조선국권회복단 이두 개가 통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광복회가 되는데 4번이 그게 되죠. 그 다음에 대한광복단도 이제 풍기에 있었던 의병계열의 단체지만은 요거는 복벽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를 표방했었고 조선국권회복단 요것도 요두개 묶으면 4번이 되는 거예요. 2번과 3번이 묶이면 4번 별표하세요. 1번도 별표하시고 4번도 별표. 대한광복회 의병계열의 대한광복단하고 계몽주의계열의 조선국권회복단 이두 단체가 통합된 것이 바로 대한광복회다.
그다음에 조선국민회 이것도 공화주의 단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그다음에 선명단 이건 어떻게 좀 암기가 돼야 되느냐? 아, 선명한 민족운동의 이념을 제시했구나. 선명하게. 아, 뭐 이제는 공화주의가 대세니까. 예, 선명단 공화주의 단체구나.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자진회, 의병계열에 넣어놨던 자진회도 공화주의를 표방하기도 한다는 건데, 요거는 통과하시고 선명단까지만 의미 있게 봐두세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번 신민회, 그다음에 4번 대한광복회. 예? 요거 제일 중요하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낼수 있겠죠. 다음 민족해방운동의 지향이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낼수 있을 때 복벽주의 단체하고 공화주의 단체 중에 공화주의 단체는 너무나 많으니까 복벽주의 단체 딱세 개만 알아두면 되겠네. 그지? 예, 국내에서 두 개, 또 서간도의 대한독립단 딱세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다. 이렇게 알아두시되 최초는 신민회인 건 우리가 배웠고 또 대한광복회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에 정부 형태로 출범한 것은 임시정부 19년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국외로 가시면은 국외 넘겨보시면 국외 민족해방운동 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거나 독립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외도 만주를 북간도 서간도 그다음에 연해주 중국 관내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치가 중국 관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딘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던데 여기 이제 연해주죠. 연해주. 바다에 연해 있다. 그래서 연해주. 이건 이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었던 땅인 것이고, 여기는 쪽발이가 되는 거고, 1번. 1번이고. 여기 백두 마운틴 있죠. 백두 마운틴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송하강인데, 그 송하 왼쪽에 당,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이게 서간도입니다. 아,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동북간도라고도 하고, 북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냐. 아, 여기가 이제 서간도가 되는 거죠. 서간도. 요거 전부 다 만주라고 그래요. 만주인데 요거는 섬도자를 쓰기도 하고 개간할 간자를 쓰기도 하고 사이 간자를 쓰기도 하는데 섬도자를 쓰기도 하는데 섬은 아니고요. 큰 강으로 좀 에워싸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하라고 하는 오늘날 요하죠. 옛날에는 요 만리장성 쪽에 나나를 요하라고도 했는데 여기가 만리장성 동쪽 끝 갈석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되거든요. 근데 만리장성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산회관이 있어요. 관문. 이 산회관 아래쪽을 중국 관내라 그래요. 중국 관내. 관은 산회관. 산회관. 요 전부 다 이제 중국 관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도 황하가 있겠죠. 그죠? 황하. 황하 이북을 화북이라 그래요. 화북. 화북. 그 아래를 화중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저기 양쓰강이 있습니다. 양쓰강. 양쓰강 아래를 강남이라고 하죠. 강남. 그래서 화북 지역에서는 주로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좀 점유해서 걔네들도 파벌 나눔이 있었고 화중이라든가 또는 강남 쪽에서는 주로 중국의 국민당 정부,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걔네들이 이제 거점을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도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국 공산주의 세력하고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하고 조공. 여기 중국 국민당 정부 세력하고 임시정부 세력하고 나중에 같이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지역적인 어떤 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관내라고 할땐 통상 아, 산회관 아래쪽을 얘기하는구나. 그다음에 일본에는 어떤 단체가 있고 미주 지역에는 어떤 단체가 있고 연해주에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서간도 갑니다. 자, 서간도 1번, 2번 묶으세요. 경학사. 이건 묶어서 신민회라고 적어놓으세요. 왼쪽에. 신민회가 서간도 남만주 삼원보라고 하는 서간도 삼원보. 요 삼원보라고 하는 거점을 잡고 여기에서 서간도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경학사입니다. 1910년 이상용, 이회영, 이동영 이런 분들 중심으로 경학사.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화살표는 변천에 간다는 겁니다. 12년에 부민단이 되고 또 19년 한족회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19년 서로 군정서가 돼요. 자, 서로 군정서. 서로라고 하는 건 서간도 방면 이런 뜻입니다. 군정서는 군사 조직과 정치적 성격을 띤 서, 무슨 무슨 단체라는 뜻인데 경찰서 뭐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면 임시정부가 19년에 만들어진 다음에 그 부속 단체라는 뜻으로 편입된 겁니다. 서로군정. 그럼 북로군정서 뭐겠어요? 북간도 방면의
군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 이것도 임정직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총사령관 이청천 알아두세요. 원래는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은 원래는 지석교입니다. 이름이 지석교인데 본인이 성을 바꿨어요. 이름도 바꾸고 엄마 성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 여기 1910년에 신흥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신흥강습소를 세웠는데 둘 다 1번 묶어서 왼쪽에 뭐라고 적으라고? 신민회라고 적으세요. 신민회가 어디 가든지 우리는 다 이렇게 교육이야. 그런데 여기 13년에 신흥중학교가 됐다가 19년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독립군 간부 양성하는 학교가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근데 1920년에 간도참변이 터져요. 하기 때문에 북간도나 서간도에서 독립운동하기 어려워서 소련 만주 국경 근처인 밀산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19년부터 20년 사이 신흥무관학교. 자, 그 보약산은 보지 마시고요. 백선농장 4번 책. 아, 백두산 서쪽에 있는 농장이라는 의미지만 명칭이 아, 요거는 독립운동단체입니다. 아, 서간도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단. 요것도 서간도인데 복벽주의 체크. 복벽주의. 지금 제가 여기 해놨던 거 있죠? 대한독립단. 서간도에 있는 복벽주의 단체. 딱 하나 알아두시고. 6번 체크. 대한광복군 사령부. 임정직할입니다. 이 임시정부가 19년에 만들어진 다음에 20년에 조직되니까. 광복군 사령부 서간도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이게 나중에 20년에 광복군 총영이 되고요. 6월 달에. 당연히 임정직속이죠. 나중에 대한통군부 또 통의부 명칭이 바뀌었다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3부가 만들어질 때 정의부하고 신민부 계열로 많이 이제 조직되는 세력이다. 이건 뒤에 가서 또 할 거니까 일단 광복군 사령부만 알아두세요. 서간도 임정직할.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북간 들어갑니다. 밑에 박스. 자, 북간도에 1번, 2번 묶으세요. 1번, 2번. 서전, 서수군. 서자 들어간다고 서간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간도에 있는 민족교육기관이 서전, 서숙이죠. 상서로운 서자입니다. 상서로운 땅에 설립한 민족교육기관 서숙 그린린 학교라는 뜻입니다. 이상설 동그라미. 그래서 원래 서전, 서숙이 1906년부터 7년까지 이상설 선생이 세워가지고 운영했던 것인데 요 서전, 서숙이 폐교된 다음에 명동 서숙이라고 해가지고 김야견 선생이 목사였는데 명동 서숙이라고 해서 다시 개설합니다. 그래놓고 1909년도에 명동학교라는 이름으로 또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그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같이 동시에 병립한 게 아니에요. 서전서숙이 없어진 다음에 그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김야견 선생이 여기다가 명동서숙이라고 만들었는데 명칭을 1909년도에 명동학교라고 다시 개칭한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간민회. 뭐 별표해야 됩니다. 간민회. 이 간민회는 괄호 안은 다 연혁입니다. 원래 1909년도에 간민자치회가 만들어졌다가 간도 주민들의 자치회라는 뜻이죠. 이게 간민교육회가 됐다가 간민회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간민회가 1913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19년 대한국민회가 된다. 이건 체크. 괄호 안에 있는 건 굳이 몰라도 됩니다. 간민회가 간도 주민들의 모임인데 간민회가 19년 뭐가 된다고요? 대한국민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간도 지역의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단체는 대한국민회입니다. 알았죠? 거기서는 당연히 부대도 있겠죠. 그게 바로 국민회군이에요. 대한국민회군. 줄여서 국민회군. 안무를 총사령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민학교 이상설 또 있어. 어우, 이상설 선생은 안 낀 데가 없어요. 독립운동 진영에서 누구나 이상설 선생을 대통령감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17년에 돌아가시고 말죠. 이상설 천재였어요. 5개 국어에 능통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국민회 별표. 이거 중요하죠. 5번 제가 지금 언급한 겁니다. 간민회가 최종적으로 대한국민회가 되는 것이다. 19년에. 그래서 국민회군을 편성을 합니다. 총사령관은 안무. 그 다음에 이 국민회군, 이 대한국민회 소속 부대로서 또 지원을 받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여기도 후원하고, 대한국민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국민회군이라든가 대한독립군은 봉오동 청산리 대첩에 다 참전하시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체크해야 돼요. 중광단. 자, 대종교통부란 말이에요.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단체로서 1909년도에 만들어졌지만 교단의 지도부를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하니까 국내에 있는 중앙교단 본부를 북간도 길림성으로 옮깁니다.
거기에서 만든 무장단체 명칭이 중광단이에요. 빛을 거듭 다시 찾는다는 단체, 거듭 중자에 빛광자, 중광단. 아주 중요하지. 대종교 서희를 총재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광단이 1911년에 만들어지는데, 요게 19년 대한정의단, 줄여서 정의단이라고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요걸로 변천했다가 최종적으로 대한정의 군정사가 됐다가 북로군정사, 요거 말하세요. 그러니까 중광단이 북로군정사가 됐다, 요렇게만 사실은 봐줘도 됩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 북간도방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북로군정서, 그게 바로 7번에 나오죠. 김좌진, 청산리 대첩의 혁혁한 전과를 전개했던 최대 규모의 전승이죠. 그지? 청산리 대첩, 3,000명 이상을 살상하는 최대 규모의 전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대한독립군 홍범도 부대, 이것도 체크. 그러니까 대한독립단은 서간도고요. 대한독립군은 북간도입니다. 겁나 헷갈리지, 그지? 여러분들, 좀 이따가 헷갈린 거, 대한자, 국민자 들어가는 거 좀 정리할 테니까, 일단 공부하시고 갑시다. 대한독립군 북간도 홍범도 부대, 간도 대한국민회 소속 부대이기도 하고, 9번, 군무도덕부군, 여기서 군무동그라미. 군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방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무부가 임시정부 산하의 국방부에 해당되는 게 군무부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정직속 이렇게 알아주세요. 임정직속. 임시정부는 지금 상해에서 조직됐으니까 만주지역에 특히 북간도 서간도 지역을 통할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자치 세력을 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속단체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군무도덕부군 최진동. 그 다음에 조선의열단. 오, 별표야지. 그지? 별표 따따블. 조선의열단. 겁나게 중요하죠. 조선의열단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김원봉을 총대장으로 해가지고, 1919년 북간도 길림에서 만들어진 조선총독부에서 최고의 많은, 최대의 현상금을 걸었던 게 바로 김원봉. 약산 김원봉. 이 김원봉은 경상남도 밀양 출신인데, 아주 뭐, 실제, 필름도 있습니다. 김원봉 아주 뭐 차돌같이 생겼어요. 짱짱하게 생겼는데, 아내도 의열단원이기도 하고, 그 무시무시한 김원봉이 해방 이후에 들어왔더니 남한으로 딱 들어왔는데 바로 친일경찰이었던 노덕술에 의해서 검거당하기도 하고 조사받기도 하고, 그래서 남한에서는 야 내가 이 꼬라지 당하려고 왔느냐 해가지고 희망이 없음을 알고, 북한에서는 이미 미군정 시기에 친일청산 같은 건 확실히 좀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검찰상을 역임하지만, 58년 김일성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반기를 들어서 김두봉과 더불어 숙청당하는 게 바로 김원봉이어서, 국내에서는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조선의열단 대장 김원봉, 이분이 독립운동에 아주 굉장히 혁혁한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서는 김일성한테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또 숙청당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이 원혼을 어떻게 할 거야. 조선의열단, 그 의열단 강령을 써준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채호 선생이라고 했죠. 신채호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20세기 초 최고의 명문장이다. 전 세계에서. 자, 조선의열단 잘 알아두시고 김원봉 하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 뭐 대한북로 독군부도 있는데 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의미는 있으되 그냥 통과하십시오.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령에 해당되는 연해주 지역에 가면 연해주 한민회 체크. 한민회 해조신문을 발행하고 한민학교를 설립하더라. 해조신문, 연해주 해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바다 해자, 빛을 쫓자. 해조신문, 연해주구나. 해자 들어가니까 연해주 이렇게 때려. 13도 의군을 또 편성을 합니다. 13도 창의군 하면 우리 한말 정미의병 단계에서의 의병 명칭이기도 했는데, 의병 총 명칭. 여기서도 13도 의군, 유인석이라든가 홍범도, 아유, 홍범도 장군은 언제 또 여기 가셨니? 그지? 13도 의군 연해주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알아요. 체크. 권어패. 연해주 지역에서 물어볼 때 권어패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11년도 권어패라고 하는 이상설, 언제 여기 가셨니 또? 이 권어패가 12년에 만들어졌는데, 요게 17년에 러시아 지역의, 연해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총단체의 명칭으로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나오듯이. 전로는 러시아령 전 지역의, 한족회 중앙총회, 중앙본부,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17년에 만들어졌는데 요게 최종적으로 19년 2월 상순경에 대한국민의회가 됩니다. 의회 동그라미. 의회 동그라미. 잘 따라오세요, 지금.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자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대한국민회는 북간도,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지요. 여기서 노령정부를 선언하고 독립선언서도 발표합니다. 독립선언서는 일단 무오독립선언서 중강 단계에 대해서 무오년에 작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는 뭐 김인년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18년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하는 무오독립선언서 중강 단계열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8독립선언이죠. 19년 2월 도쿄 조선인 유학생들 학우회가 이제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최팔룡을 중심 인물로 해가지고 28독립선언서를 낭독하거든요. 도쿄에서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기미독립선언.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입니다. 기레놓고 이제 그냥 3월 1일 날 했던 것이고 3월 17일 날 바로 여기서 뭐가 있었어? 독립선언서 노령정부에서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대한국민의회. 이 대한국민의회에서 독립선언서도 발표할 뿐만 아니라 노령정부를 표방합니다. 러시아 령에 있는 정부라는 형태. 그러니까 노령정부가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순서도 나중에 하겠지만 노령정부, 그다음에 상해정부, 그리고 한성정부 이런 순서가 돼요.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4번 대한광복 군정부. 이상설 이동 이상설 또 있어. 겁나게 있어. 이상설. 응? 그래서 대한광복 군정부. 쌤. 임시정부는 19년에 최초라고 했는데 여기 벌써 14년에 대한광복 군정부 정부라는 명칭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14년에 이 임시정부를 표방하지만 바로 14년에 바로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14년에 그냥 잠깐 있었다가 없어집니다. 이상설 이동이 두분 하셔야 돼. 체크. 성명회 알아두셔야 돼. 여기 이상설 또 있죠? 그 앞에 있는 13도 의군의 간부들도 다시 조직을 해가지고 성명회를 조직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이 단체, 저 단체에 다 들어가 계시니까. 성명회. 연해주도 하지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공공회 7번. 안중근 의사의 구명활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다 통과하고요. 11번 체크하세요. 한인사회당 18년 이동희 선생. 이 한인사회당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정당 명칭이 바로 한인사회당입니다. 알았죠? 한인사회당 이동희 선생.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상해로 합류하면서 국무총리가 되시는 분이 이동희 선생이죠? 자. 보창학교를 또 한마디 설립해가지고 강화도에서 민족교육을 또 주도했던 분이 이동희 선생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동희 선생이 상해로 들어가게 되죠. 임시정부 국무총리 들어갈 때그 이동희 선생을 따르는 공산주의 세력이 나중에 21년에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고 해. 상해파 고려공산당. 그래서 21년에 고려공산당이라는 명칭이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파벌 다툼으로 또 하나의 파벌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단체가 있는데 이게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고 해. 이르크츠크파.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동희 선생을 따르는 계열이고요. 그래서 둘이 또 노선 갈등이 생기면서 21년도 자유시 참변 당했을 때 거기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한인사회당 이동희 어디라고 지금? 연해주.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시면 중국 관내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 관내 동제사. 이거 대종교 동그라미.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수황, 김규식. 어우, 이건 뭐 들어 쟁쟁하고 익숙하신 분 이름 다 있죠? 자, 그래서 대종교 하면 아까 중강단도 떠올리셔야 되고 동제사도 떠올리셔야 돼요. 중강단은 북간도고 동제사는 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김규식, 신채호, 조소왕. 특히 조소왕 선생은 삼균주의를 기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박달학원도 설립하더라. 학교 이름인데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단군. 대종교도 이게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단국대학교라든가 홍익대학교라든가 뭐 이거 다 단군과 관련된 그런 대학교 명칭인 거죠. 자, 그다음에 신한혁명당. 이것도 중요해. 이상설. 어유, 이상설 선생님 또 언제 여기 중국 가셨니? 응? 연해주 있었는데 좀 전에 그지? 이상설, 박은식 선생님 두 분. 신한혁명당.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동 단결 선언문을 제청하는데 요것도 중요하다. 여기 따라오세요. 대동 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이 문서는 대동 단결 선언 1917년도 이상설 선생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한혁명당에서 이 대동단결 선언문에 의하면 국민주권에 따른 플러스 공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의 한국인의 집합적 총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정부 수립 주장이에요.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3.1 민족운동이 1919년도에 터지지 않습니까? 3.1 운동이 요게 터지고 나서 요거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기초 문서가 됐던 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문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기초선언문이 바로 대동단결선언문이라고 하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해. 신한혁명당 아주 중요해. 신한혁명당. 자, 그 다음에 신한혁명당에서는 한국, 중국, 독일 연합 항일전선을 구상하긴 했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고종의 망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해요. 일본이 워낙에 간섭이 심적 감시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3번에 보니까 대동보국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동보국단. 여기서 박은식, 신규식 또 체크. 이것도 체크해요. 대동보국단. 박은식, 대동사상 또는 대동보국단, 대동고대사론 이런 거 다 박은식 선생이지만 대동학회는 요거는 친일단체이기 때문에 공자사상을 강조한다는 의미지만 대동학회는 아닙니다. 박은식, 대동보국단 나셔야 돼. 우리 어디 있어 지금? 중국 관내에 있다. 신한청년당 혹은 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체크. 신한청년단 혹은 당이라고도 하는데 신규식, 여운형, 조동호, 장덕수, 신채호, 김규식, 조소왕. 여기서 포인트는 신채호, 김규식, 조소왕 이런 분들이 좀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김규식을 발표하세요. 요거 신한청년당의 대표로서 나중에 이 파리 강화회의 여기 뭐 외교활동하러 많이 다니신 분이 바로 신한청년당의 김규식 선생인데 나중에 김구 선생과 나중에 함께 활동을 하게 되시죠. 1940년 충칭 시기에 바로 이제 44년도 5차 개헌 때 부주석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김규식 선생입니다. 주석은 김구 선생이고요. 임시정부에서 의미 있으니까 7개 국어에 능통하셨다 그래요. 김규식 선생은 그 다음에 철혈단이라는 이름으로는 연해주에서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중국 관내에서도 철혈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두 개가 더 보이기도 합니다. 네, 통과하세요. 그러니까 통과하셔도 되고 자 미주 지역에는 대한인 국민회 1번 체크 요거는 대한인 끊으세요. 대한인 끊고 국민회 대한국민회 북한도 대한인 국민회 미주 지역 정말 헷갈리죠. 그래서 원래는 1909년도에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왜냐하면 이 국민회에서는 전명훈 장윤환 의사가 190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 외교고문 미국놈을 처살했죠. 처단했을 때 구명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국민회입니다. 바로 다음해인 9년에. 그런데 이게 1910년에 대한인국민회로 확대되는 거예요. 개칭되고 대한인국민회 미주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민회 하와이에서도 물론 신민회라는 이름이 있었다. 통과. 그 다음에 한인협정회도 있고 공리협회도 있는데 통과하고요. 5번 대동보국회 이거 좀 알아주세요. 대동보국회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대동교육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동보국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인소년병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박용만 체크 네브라스카주에서 만들어진 한인소년병학교 그 다음에 흥사단 하나 체크하실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선생이 만든 흥사단은 원래 6.1준이 만든 명칭이 최초이긴 한데 선비들을 발흥시키겠다 부흥시키겠다 이제 인재양성기금 단체죠.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단체가 흥사단입니다. 지금 흥사단 본부는
서울의 해와동 서울대학병원 옆에 바로 마로니에 공원, 바로 거기에 흥사단 본부 건물이 있지요. 흥사단 샌프란시스코. 요거는 또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흥사단 요건 뭐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틀려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도 체크.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선생이 하와이에서 만든 독립군 사관 양성 군사 교육 단체가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입니다. 박용만 하와이 알아두시고요. 자, 요렇게만 좀 알아두시되 1번 마지막으로 갑니다. 1번. 1번에서는 유학생들이 많이 건너가가지고 여기서 만든 단체가 대한조선인 유학생 학우회라는 게 12년에 조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한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학우회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28 독립선언을 전개하고 낭독한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면 돼. 최팔룡 한명 주동 인물입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 28 독립선언을 기초한 단체 도쿄 한복판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단체를 보고 10년대 이런 아주 국내외의 이 독립운동이 축적이 돼가지고 헌병경찰 압제 속에서 전개했던 거족적인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 운동이 바로 3.1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폭발되는 거죠. 19년. 자, 요것에 의해서 쪽발이도 이제 식민 지배 방식을 살짝 바꾸게도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사료 중에서는 대한독립의군부 맨 아래 요거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대한광복회가 나올 겁니다. 두 개. 대한광복회 활동하고 사료 대한광복회 강령 발표. 요 강령은 발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거. 14년 이상설 이동휘 14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가 지역별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 제가 체크해놨죠? 보시면은 245쪽에 삼원도, 사간도 삼원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신흥학교, 신민회 하나 적어두시면 돼. 경학사, 요게 바뀐 겁니다. 부민단, 그 다음에 한족회 서로군정서가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대한독립단, 요거는 복벽주의 단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북간도, 용정에서 있었던 단체가 바로 서전서숙. 여기 이제 이상설 선생이 여기 나중에 명동 서숙이었다가 명동 학교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옌지 곧 연길에서 대한국민회 북간도 여기서 대한국민회가 북간도 최대 규모의 단체라고 그랬고 북간도의 대한국민회 소속 부대가 국민회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독립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왕청 여기서 중광단이 조직돼 대종교 체크해죠. 대종교라고 알아둬야죠. 대종교에서 만든 무장단체 중광단 요게 뭐가 된다고? 북로군정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 만주 국경 근처인 밀산에서 한웅동, 뭐 여기서 이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청산대첩 이후에 간도참변 겪고 나서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블라드보스톡, 자 여기서 있는 단체 성명회, 권어회, 대한광복군정부 또는 대한국민의회. 공공회, 또 권어회, 뭐 해조신문 이런 거 다, 여기구나, 연해주구나 이렇게 명심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오느냐 지역별로 어떤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10년 때는 그게 포인트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헷갈린 단체가 있다 그랬죠? 헷갈린 단체를 좀 정리해 볼 테니까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대한자 들어가는 것 중에 헷갈리는 거, 대한독립 의군부. 또 대한 독립군, 대한 독립단, 또 대한 독립군단 환장하겠네, 그지? 예, 대한 독립군단. 요건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야 돼. 대한 독립의군부, 의가 포인트야. 그럼 뭐라 그랬어? 의병 운동을 계승했던 단체로서 최익현의 단체. 제자였던 임병찬이 되겠다. 그지? 예. 국내에서, 임병찬. 어디에 있는지. 복벽주의 단체라. 복벽주의. 예?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대한독립의군부. 의병 운동을 계승했으니까. 대한독립군, 이건 어디 있었어요? 이건 북간도지요. 그죠? 북간도. 대한독립군.
홍범도. 홍범도. 대한 독립 단. 요건 군, 요건 단. 요거는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요거는 복벽주의 단체라 했죠. 그죠? 복벽주의 단체. 여기 있었어. 대한 독립 단. 대한 독립 군 단. 아, 와, 이러한 씨. 이거 뭐냐, 이거. 이거는 아까 소련 만주 국경 근처인 밀산부 한웅동이죠. 밀산, 밀산부 한웅동. 북간도입니다. 북간도죠, 북간도. 독립군 통합부대로서 군단이니까, 군단은 좀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간도 참변 이후에 여러 세력들이 소련 만주 국경 근처인 밀산에 다 모였을 때의 그 부대 명칭. 서일, 김좌진, 홍범도, 뭐 이런 분들, 조성환, 이런 분들이 통합부대로서 조직이 된게 대한독립군단이에요. 1920년 11월 달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대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 봤었습니다. 그죠? 대한, 또 독립자 다 들어가잖아. 대한독립 다 들어가는데, 아, 의군부 포인트, 그지? 예, 그렇게 헷갈린 거좀 정리해 두시고. 하나하나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을 건지. 그다음에 국민자 들어가는 건지 한번 봅시다. 국민자. 대한 국민 의회. 대한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 아, 나 이런 돌겠네. 그지? 조선 국민회. 어? 오메. 에? 국민자 들어가는 것도 다 있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거면 대한국민의회. 요거 내 의회 포인트를 들어 그랬죠. 요건 연해주, 연해주. 요 포인트 잡아주세요. 대한국민회 요거는 북간도라 그랬죠. 북간도 최대 규모의 단체. 대한인 끊으라 그랬죠. 대한인 국민회 요거는 미주 지역에. 1910년 조선 국민회 요거는 국내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로서 있었던 단체들. 이렇게 해서 10년대에 아주 어려운 단체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안 까먹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시기에 독립운동을 한다면 어떤 단체에 좀 많이 들어갈 것이냐. 이걸 이제 감정이입해 가지고 공부하는 게좀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끄집어내서 포인트 잡아서 끄집어낸 다음에 하는 게좀 좋아요. 이렇게 해서 10년대 민족해방운동 아주 어려운 거 배웠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뭐할 거냐면 바로 넘기면 3.1운동, 3.1민족혁명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19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서술로 돼 있는 거 읽어보시되 본격적으로 248쪽에 보시면은 3.1운동, 3.1민족혁명운동 이걸 체계적으로 좀 정리했으니까 이건 책으로 좀 정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 아셨죠? 자, 쉬는 동안에 이걸 좀잘좀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씹어 먹듯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쉬었다 갑니다.